전술핵을 재배치한다. 30여 년 만의 일이라 잘 감이 오질 않죠.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거론을 한 적은 있는데요.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송찬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예비 후보 시절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. 한반도에 전술핵을 미군이 배치를 하고 그리고 핵 공유 같은 방식으로 투발 수단은 우리나라 전투기로 또 핵무기 자체는 주한 미군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요.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확장 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입니다. 취임 후 선을 그어오다 전술핵 재배치가 다시 거론되는 건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로 풀이됩니다. 대응 카드로 검토는 되지만 실제 재배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으로 남한에서 빠졌는데 재배치될 경우 30여 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해야 해서 북핵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. 또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맞서야 합니다. 대통령실과 여당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